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성형으로 눈을 키우고 코를 넓게 하고 광대뼈 사각턱을 깎는다고 하더라도 예쁜 연예인 비율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특급 연예인의 경우는 얼굴이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이고 일반인의 경우는 대부분 밋밋한 단두형 얼굴이기 때문에 옆모습이 못생겼다고 느끼게도 되는데요. 이를 구분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귓구멍에서부터 얼굴 윤곽까지의 거리인 얼굴 깊이 분석법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은 단두형의 그 편편한 얼굴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인데, 이를 상안면부 이마 쪽 얼굴 깊이로 분석하여 보면 귀 구멍에서부터 아랫니마 눈썹뼈까지의 녹색 화살표 길이는 비슷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귀 구멍에서부터 윗니마까지의 자주색 화살표 길이가 왼쪽 얼굴에서는 짧고 오른쪽은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마가 납작하여 옆모습이 못생겨 보인다고 할때이 자주색 화살표 방향의 위쪽 이마가 융기되어야 예쁘다는 분석이고요. 따라서 이마 지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이마를 볼록하게 하기보다는 위쪽 이마를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이 얼굴을 분석해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얼굴이 평평해 보이는데 귓구멍에서부터 이마까지의 녹색 화살표 길이, 귓구멍에서부터 귀족 혹은 코까지의 노란 화살표 길이, 그리고 하안면부의 입체감인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파란 화살표 길이 중에서 특히 노란 화살표 길이와 녹색 화살표 길이가 짧은 비율입니다. 이러한 얼굴을 측정하는 그 파라미터가 얼굴의 가로 길이, 얼굴의 세로 길이가 면적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귓구멍에서부터의 얼굴 전면까지의 길이는 얼굴 깊이로서 입체감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이용하여 이 남녀의 입돌출을 분석하여 보게 되면 노란 화살표의 팔자주름까지의 거리는 비슷한 반면에 파란 화살표의 아래턱 길이는 여성분이 좀 짧은 듯하여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왼쪽 남성분의 경우 빨간 화살표가 긴 돌출입이고 오른쪽의 여성분은 파란 화살표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는 골격 비율이므로 남성분은 ASO 수술이 적당하며 여성분은 앞턱을 전방으로 빼는 하관 받침 턱끝 지방이식 수술이 적당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분석해 드리자면 이 여성분의 얼굴형은 오늘 저희 병원에서 패키지 성형술을 받으신 분과 비슷한 얼굴 비율인데요. 굉장히 예쁜 얼굴입니다만 왠지 나이 들어 보이고 합죽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양쪽 광골이 이렇게 잘 발달이 돼 있고 사각턱 라인도 잘 받쳐줌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그러니까 관골의 양, 그 시골의 음에 해서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또한 연예인 안면 얼굴에서 중요한 앞턱도 이렇게 잘 융기되어 있는데 오른쪽과 같이 연예인 삘이 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광대뼈 사각턱 앞턱의 산봉우리에 비해서 녹색 원 부분의 계곡이 너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까만 화살표의 그 삼지창과 같이 솟아있는 얼굴 골격은 얼굴 깊이가 입체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이 여성분에게 있어서는 광대뼈를 깎거나 턱을 치거나 뭐 주걱턱을 깎거나 하게 되면 도리어 밋밋한 얼굴이 되어 현재 얼굴보다 더 못생겨지므로 그러한 성형수술은 본인에게 손해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있는 녹색 원의 계곡만 채우게 되면 주걱턱과 같이 돌출된 턱이 예쁜 턱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특급 연예인 중에 이영애 씨가 바로 이렇게 아래턱 길이가 긴 입체적인 얼굴 비율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원인에서의 그 옆쪽 얼굴의 그 못생겨 보임에 대한 얼굴들을 분석하여 보았는데요.
얼굴 예쁨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는 얼굴의 그 정면에서의 그 눈의 크기라든가 얼굴 V라인 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는 강남의 성형 기술이 그냥 넘사벽으로 발전하여서 연예인들보다 눈큰 일반인, 그 연예인들보다 더 갸름한 일반인들이 강남역에 그냥 뭐 넘쳐납니다만, 정말로 연예인 삘이 나는 얼굴들을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본인 얼굴을 2차원적으로밖에 보고 2차원적으로밖에 분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얼굴 깊이 분석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 옆쪽 얼굴이 그 못생겨 보여지는 가장 흔한 타입인 돌출입을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영애 씨와 같이 그 엣지 있는 턱라인을 잘 살려서 입체적인 얼굴을, 그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렸고요. 그 이는 장두형으로 그 입체적인 서양인들과는 다르게 납작하고 밋밋한 얼굴이 많은 그 한국인에서 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